The snow is falling down. I've been longing for this Christmas. With everyone around to share this holiday.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도시에 있기보다는 좀 조용한 데서 지내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뉴욕 업스테이트 쪽에 있는 캐스킬이라는 동네예요. 오두막을 잡아서 놀러 왔습니다. 정말 조용하죠? 여기는 전화 통화도 아예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에어비앤비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니까 이런 웰컴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안 뜯어봤어요. 여기 쌤이 곰돌이거든요. 이렇게 카드를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여기 오두막을 함께 투어를 해볼 건데요. 막 그렇게 팬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고즈넉한 곳으로 골랐어요. 네, 이렇게 와보시면 이렇게 오두막 분위기로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시면 키친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2박 3일 정도 짱박해 있을 예정이라 먹을 걸 다 사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겁니다. 여기가 캐빈 느낌이어가지고 웰컴 투 캐빈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을 보시면 와인잔이랑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열어보면 오!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곳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다 식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에어비앤비 올 때 꿀팁은 뭐냐? 미국 에어비앤비는 젓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은 꼭 챙겨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챙겨서 가져왔고요. 이쪽으로 돌면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릴렉스! 내가 필요하던 거였어. 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작되는 곳이 있어요. 장작을 여기서 떼가지고 코지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쪽,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나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미국 집들은 진짜 특이해, 그쵸? 여러분? 아,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되게 고즈넉하게 되어 있고요. 안녕. 어제 막 새벽까지 편집하고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얼굴이 많이 부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짠! 뭔가 코지코지한 느낌의 방이에요.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꾸몄을 법한 그런 느낌? 다이닝 테이블이 나옵니다. 2박 3일 동안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보내고 갈 겁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하이볼을 만들어 먹을 건데 하이볼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서 대충 눈대중으로 할 겁니다. 조금만 놔주세요, 나는. 웰컴 드링크를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좋군요. 아, 그래? 나 살짝만 먹어볼까? 21년산. 어우, 못 먹겠다. 저 봐. 너무 세? 하이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뭐지? 재팬에서 허니를 사왔어요. 그리고 얼음으로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얼음에 닿지 않게 부어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이거 다른 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나 그냥 진저에일 말고 그냥 일반 토닉 얼어. 토닉 얼어 좀 잘 마셔봐. 자, 이만큼을 넣고요. 그다음에 어, 맛있다. 맛있어? 이건 괜찮은데? 내가 먹던 하이볼 맛이 아니야. 얼음으로 살짝 희석을 시켜주고요. 토닉 얼어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내 건 뭔가 투명하지? 짠. 레몬에는 안 넣었으니까. 맛있긴 한데 내가 원한 거는 약간 씁쓸한 하이볼이었는데 이거는 너무 단 하이볼이 됐어. 얘가 베이스가 워낙 단해. 이게 뭐예요? 엔초비랑 팔마산 치즈가 섞인 거예요. 네. 엔초비랑 네, 엔초비랑 팔마산 치즈를 이렇게 바른 바게트입니다. 근데 나한테 너무 간이 세. 연말을 위하여 하자 우리. 연말을 위하여. 미래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어른의 맛이네. 짠, 엄청 크죠 여러분. 또 먹쟁이님이 엔초비 파마산 치즈에다가 이거를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포테이토 칩에다가 엔초비 파마산 치즈를 올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아, 너무 짜고 너무 치즈. 난 아직 미국 입맛이 덜 됐어. 어, 먹쟁이 2차 간식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먹쟁이 아저씨가 10시.
짜잔, 아직 6시밖에 안 됐다는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체감한 10시. 가볼까? 여러분, 여기는 캐스켈의 그냥 한 동네예요. 캐스켈의 한 동네인데 되게 시골인데 은근히 사람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막 상점도 진짜 많고. 아, 여기 앤틱샵이다. 맞지? 시골 마을 너무 평화로워서 좋다,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캐스킬 구경 왔어요. 여기 크리스마스 띠으로 이것저것 파는 곳이거든요? 강아지들이 있어. 얘는 되게 순한 스타일이에요. 안녕. 얘는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문제. 저는 무슨 날이면 이렇게 시골 감성 있는 곳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시골 가서 살고 싶나 봐. 그치? 지나가다가 빈티지 가구샵을 만났어요. 이거 다 빈티지야. 대박. 조명 되게 이쁘다. 어떤 거? 그러게. 크리스마스 띠으로 꾸며놓은 거 너무 예뻐.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꾸며놓은 거 너무 귀여워요. 지나가다가 와인샵을 들렸는데요. 와인이 진짜 많아요. 대박. 숫자는 뭐지? 여기는 스페인 와인, 웨스트 코스트 와인 이렇게 있어요. 진짜 많다, 와인이. 저기 안에도 와인이 있는데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저긴 비싼 와인인가 봐요. 진짜 와인에 미친 나라야. 여기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환장할 곳이에요. 뭐 사셨어요? 산타크루즈에 있는 켈리 있는 건데 그쪽에 볼케니 화산이 많아. 흙이 되게 위치해가지고 폴라보드 위치. 아, 오케이 오케이. 특색 위치 산타크루즈. 여러분,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죠?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 아이템은 다 50% 할인이래요. 그래서 보러 들어왔어요. 원래는 가구 가게인 것 같은데 2월달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지금 가구들을 다 사야 되는 상황이어서 밖에 나오면 다 가구밖에 안 보여요. 와, 이거 그냥 전체를 다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이거를 그냥 잡아다가 집에다 갖다. 그 인테리어인가 봐, 그치?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좋았어. 뭔가 미스테리일 줄 알았는데 그... 근데 나머지 똑같아. 다 안 돼. 아, 귀여워. 와. 와. 하이. 하이. You can follow her. 곰돌님이 요리한 새우 감바스가 나왔습니다.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내가 감바스가 너무 먹고 싶었잖아. 잘 먹을게요. 이렇게 빵 위에다가 새우를 올려 먹는 요리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미쳤지? 너무 맛있다. 대박. 야, 진짜 맛있어. 이거를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 자기는 못하는 게 뭐예요? 공부요. 공부 못해. 공부도 잘하잖아. 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사실 연애 초에는 자기가 음식을 많이 해줬잖아. 거의 다 했지. 나 꼬시느라. 그치. 아니, 해주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코네티컷 살 때는 한식 하는 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해먹었는데 그때 뭘 자주 해줬냐면 갈비 그리고 김밥. 그때 뭐였지? 핫팟이었나? 뭐 끓인 거 뭐였지? 오뎅구경 닭도리탕. 응. 맞아, 닭도리탕도 했었다. 맞지?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진짜. 너무 바빴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그치? 너무 바빴는데 이룬 건 되게 많은 해였다, 그치? 제대로 바빴으니까 이룬 게 많긴 해. 맞아.
고양이가 엄청 크네. 뚱냥이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귀엽다. 어? 놀아달라는 것 같아. 냥냥 판치. 왜? 루이양. 고양이 같이 간다. 시골 고양이들은 남다르구나. 오늘 이 시골집을 떠나서 다시, 아! 여기 왔네. 왔어요. 루이야, 이거 봐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 귀여워. 착해. 오! 이게 뭐야? 이거 궁금해. 야, 엉덩이도 쳐달라고 이렇게 와요. 아! 귀여워. 애교가 많아. 저는 이제 시골 생활을. 루야, 언니 클로징 찍어야 돼. 놀아달래. 놀아줘. 오빠 보러 가자. 집 가자. 루야. 루야, come here. Come here. 하니까 왔어. 영어로 말해야 되는구만. 어머. 시골 라이프를 끝내고 이제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해피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도 제니 채널에 많이 놀러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연말은 연말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워낙 연말이라던가 또 뉴욕 사람들이 연말이라던가 되게 떠들썩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달아 좀 신나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유튜버들 막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보니까 뭘 하냐면 새해 초에 다짐 같은 걸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뭔가 새해 다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졸루션을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한번 같이 비전 보드 만들어 보려고요. 사실 미국에 온 이래로는 거창한 목표를 정한 적이 없어요. 하도 미국 생활들이 너무나 뭐 반전이 많고 변수가 많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새해 목표는 이거다! 이렇게 정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뭐 새해 목표라던가 이런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조금 안정적인 삶을 꿈꾸길 희망하면서 2024년에 한 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비전보드로 만들어서 2024년에 이뤄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비전보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제가 다 뽑아온 것들이에요. 짜잔! 사진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찍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올해 제일 큰 목표는 뭐 항상 One year in counting. 제가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서 새 출발을 했잖아요. 새 회사에서 1년을 버텨보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고, 올해 회사를 좀 잘 스타트하는 게 제 1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이 회사 입사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이에요. 예전 회사가 너무 조금 힘들었어서 그런지 지금 회사는 너무 편하고, 역대 만났던 매니저님들 중에서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회사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좀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회사에 다닐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솔직했나? 그래도 뭐 또 회사 다니다 보면 또 아닌 순간들도 오겠죠. 근데 뭐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앙에 붙여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도 적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의 계획 보면서 1년 후에 다시 제 채널에서 만나서 잘 했는지. 그리고 다음 레졸루션, 짠! 이거 실버 버튼이에요. 유튜브 실버 버튼인데 지금은 6만 6천인데 올해에는 10만을 목표로 한번 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뭔가 유튜브 하면서 좀 약간 소극적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반 사람이었잖아요. 일반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일절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유튜브가 조금 뜨면서 사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에는 어떻게 말하면 거슬리지 않는 유튜브를 만들자 콘텐츠를 만들자 하는 좀 소극적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했던 게 있어요. 올해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짜잔. 그 다음이 이제 일에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요. 짜라자자잔. 이거는 그냥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이뻐가지고 가져왔어요.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멋지게 스타벅스 딱 들고 명품 가방 딱 메고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많이 꿈꾸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네 채널 보면 제가 그렇게 다닙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영화일 뿐이다. 근데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사는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라이프를 조금 더 멋지게 즐겨보자 하는 마음에 이 모델 언니아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랐어요. 올 한 해에도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평소에도 그냥 영어 공부는 짜잘하게 해왔는데 올해 제가 직책을 옮기면서 진짜 영어 쓸 일이 많아졌거든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해는 영어 공부에 되게 매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영어 공부하는 플랫폼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어 공부법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앞당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가져왔어요. 조금 제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팅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조금씩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커리어우먼으로 열심히 경력을 쌓아보자. 그 다음에 올해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뉴욕에서 제일 좋아하는 원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원호텔 이 로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아무 날도 아닐 때 원호텔 로비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거든요. 집을 원호텔 로비처럼 꾸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 이쁘게 꾸미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한국 사진입니다. 올해 6월에 한국에 갈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회사도 그렇고 뭐 한국 회사도 그렇겠지만 어떤 새 회사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는 휴가를 안 쓰는 게 살짝 예의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새 회사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6월달 정도면 이제 가도 될 거 갔다 와도 될 거 같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이거 남산타워고 이 길이 너무 예뻐서 제가 뽑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가온 지도 지금 거의 한 3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못 갔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못 갔더라고요. 올해에는 제가 꼭 가고 싶어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한국. 오랜만에. 6월달을 목표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올해 또 어디를 가고 싶냐, 갈 길을 계획하고 있냐면 짜잔! 토트넘 경기의 한 장면입니다. 곰돌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시합이 다 끝나면 손흥민 선수 경기하는 거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기가 있을 9월에서 11월 4일 그때 한번 영국에 갔다 오려고요. 이거는 제가 운동을 진짜 한참 할 때의 저의 모습이에요. 제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라인, 몸매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가지고 와서 내년에도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성공인 것 같은데? 나름 되게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책상에 두고 올해의 목표를 계속해서 다시 한 번씩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목표, 세운 목표 잘 이루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말 매년 우리 직장인 여러분, 한국인인데 미국에 다니는 직장인분들, 한국 회사에 다니는데 영어를 정말 많이 쓰는 직장인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매년 영어 회화 공부 다짐하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 만나서 컨버세이션 하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직을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롤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진짜 각 잡고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영어 회화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에 영어 회화 공부 계획을 좀 다 세워놓고 열심히 영어 공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영어 회화 공부 서비스를 이용할 플랫폼은 저는 랭디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랭디와 함께 이렇게 협업 영상을 찍게 됐지만 광고를 다 떠나서 저는 앞으로 꾸준히 주 3회 영어 회화 공부를 6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랭디로 영어 회화 공부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실게요. 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랭디를 이용해서 수업을 예약을 하고 예습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랭디 앱에 들어가면 수업 예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업이 됩니다.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수업의 주제를 선택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즈니스 코스를 선택을 합니다. 다음 수업을 예약해 볼 건데요.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연습해야 하는 주제들을 선택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겠죠?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스케줄을 먼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을 먼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1:1 수업을 예약을 한 후에요. 이렇게 예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생생한 비즈니스 표현을 배워보세요 하면서 동영상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plain that to the company of why we were doing that, but also say that we're not just reducing the expenses to meet a bottom line number and just to stay profitable.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예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예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 회화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영어 회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복습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복습 탭을 클릭을 하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디는 수업 후에 작문을 해서 제출을 하면 작문 첨삭도 선생님이 해줍니다. 이렇게 지문을 읽고 작문을 한 시간 안에 해서 보내면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Hi, good morning. I'm Elaine, your language for today. What's your name again? My name is Haejun, but you can call me Jenny. Okay, great. Now our lesson is 401. Oh, so by the way, Jenny, have you watched the video clips here? Yep. So here we have some expressions related to our topic. Mm-hmm. Now first we have main product, mm-hmm. and also we have leading producer. Mm-hmm. And for the last one, we have customized, okay? All right, great. Now let's go to same page, mm-hmm. but you can scroll it down, and here we have our second activity. Now this time, please translate our sentences using our expressions. Mm-hmm. So you may start with letter A. And of course, for this one, you have additional words which you can use, which are reasonable and term. Okay. We could offer the main product with the affordable prices if you agree to that conditions. If you're in a sales position in a company, mm-hmm. and of course you're trying to sell your products, right? Mm-hmm. Now you have to make sure you represent the company. So mm-hmm. you can add our. Mm-hmm. So we could offer you our main product. Mm-hmm. And also, it's okay to say with an affordable price. There's mm-hmm. no problem about that. Mm-hmm. And also, another term that you can use for that is at a reasonable price. Uh-huh. Reasonable okay? prices, yeah. Yes, all right. Great, now let's go to page 4. All right, so for my first question, specifically, you have to use main product. Now, what's the main product of your company? Our company's main product, actually main service, is optimizing clients' advertising on the retail media platforms. Also, lastly, we can use the word customized. Mm-hmm. Now, do you have any customized, let's just say, items, or maybe not items, customized services mm-hmm. for your client? Like our high technology system allow us to provide a really customized service to the client. Like, for example, we can offer the advertisement spot, specific period, and strategy, so we can provide a customized service to them. Ah, okay. So you mean like you don't really have a specific customized service, but you have maybe let's just say particular or special customized service for each client depending on the service that they want, right? Mm-hmm. Now, we can also say that we provide exclusive or special
let's just say customization. Mm-hmm. By the way, it's okay to use customize since that is our expression. And also if you want to use its noun form, you can use customization. So we provide exclusive or special customization for each of our clients. And also, please don't forget to complete your writing assignment on the last page within 1 hour, okay? Okay.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Jenny, and it was lovely to have a class with you.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Have a great day. Bye. Bye, thank you. 일단 랭디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직장인들은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랭디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시간대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 영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예복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솔직히 영어 회화 공부를 해도 맨날 뒤돌면 까먹고 뒤돌면 까먹고 근데 랭디는 수업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복습했던 기록도 언제 든지 다시 보기 기능이 가능해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쁜 직장인 여러분들이 출퇴근 짜투리 시간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영어 회화 공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습할 수 있는 강의 자료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영어 회화 예시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표현을 실제로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게 예제가 나오고요. 또 이걸로 복습까지 할 수 있게 해줘서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선생님들이 학생분들의 성향을 잘 맞춰주는 점도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약간 외국인 선생님이랑 1대1로 통화하는 게 좀 부담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MBTI I인 분들이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어 수업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리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점이 저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랭디를 결제하러 갈 건데요. 1월 31일까지 1 플러스 1 랭디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또는 12개월 수강권을 구매한 후에 90% 이상 완강을 하면 6개월 또는 12개월 수강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권을 구매를 하고 90% 이상 수업을 완강을 하면 6개월치 무료 수강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이상 수강권을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100만원의 상금도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랭디에서 지금 새해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영어 회화를 꼭 하셔야 하는 분이고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면 1월 프로모션 이용하는 거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제니와 함께 랭디의 100%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년에도 여러분들이 목표할 수 있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저도 신년 목표를 이루는 모습들을 영상에 꼼꼼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